24시 전주 콩나물국밥. 전주 콩나물국밥 5,000원. 와, 아직도 이렇게 5,000원 국밥 있네요. 와, 맛도 좋고 너무 음식 맛있고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와, 괜찮네요. 와, 만두가 여러 가지 메뉴도, 만두가 쫄깃쫄깃하니 진짜 너무 맛있네요. 와, 여기 진짜 청주의 맛집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와, 만두. 와, 만두가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메밀전. 메밀전이 진짜 맛있어. 메밀전. 아니, 여기 맛집이래요. 어, 아니, 오징어가 들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네. 와, 메밀전. 그래갖고, 너무 맛있어요. 간장을 찍어서 이렇게 봐. 와, 깍두기 맛있고. 콩나물. 이거는 여기 청주에서 맛집이래요. 단지 뭐 들려서 향이 시원해. 시원해요? 응, 그런 시원, 그런 시원한 게 아니라 해물적인 해물탕, 해물 있잖아. 여기 전주 콩나물. 전주 콩나물 국밥집 강서점. 아니, 와, 아, 콩나물국이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 맛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배달사 좀 했는데. 여기 맛집입니다. 여기, 아니, 여기 청주에 있는 전주 뭐라고? 아니, 아니, 명가 콩나물국밥. 어, 전주 명가. 강서동, 전주, 강서동? 강서동. 명가 전주. 여기는 콩나물국밥이 특이한 게, 응, 다른 데 가면 콩나물에다가, 어? 계란을 막 풀어주거든? 응. 근데 여기는 해물이 들어간 것 같아. 해물 안 드는데 오징어를 내가 특별히 넣어드렸어. 그런 거예요? 어쩐지. 그리고 시선호들하고 너무 잠깐만, 맛있어. 잠깐만, 특별히 내가 잠깐만. 약해 좀. 저기요, 저기요. 이찬원 씨 덕분에. 아, 내 가방에 이찬원이 주렁주렁 다니잖아. 이찬원 씨 때문에. 우리 사장도 좋아하고. 이찬원 씨 때문에 여기 국밥에 오징어가 들어. 특별 서비스. 좋아하고 저기요. 저 요원님도 좋아하고. 어, 그래요? 천원이 다 가지고 있었나 봐. 열심히 우리 같은 거. 아니, 진짜. 내 천안 우리 사이가 끊어져가지고 딸들이랑 밥하고. 아, 가셔요? 콘서트에? 네. 아.